전 재산을 다 날린 시점. 아, 그냥 펜던트 할까요? 반지 할까요? 과연 나에게 36%라는 기회가 올까요? 36%가 나온다는 가정을 한다면 또 마이스터링만한 게 없긴 하거든요. 아이, 마이스터링 합시다. 36%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갑니다. 불키부터 합시다. 아니, 레키부터 합시다. 36% 같은 거 나오면 비싸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큐브 많이 해봤는데 저에겐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더라고요. 와, 진짜 안 나온다. 뭐 나오는 게 없네. 이제 슬슬 나와야 되는데. 와, 아잉맥 자체가 안 보이네. 아, 130. 130이라. 이제 200갠데. 아, 나 요새 운이 없나? 어떤 짓을 해도 하나도 안 되네. 아니, 아잉맥이 옛날엔 잘 나왔던 것 같은데. 왜 요새 화면 막아는 것 같지? 원래 어려웠나? 아이씨. 팔아야 될거 아니야. 인트 33%는 메모리 많더라고. 근데 저게 얼마 안 해요. 한 10억 더 비싸다니까.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거지. 어떻게 보면. 아, 얘안 나온다, 얘. 안 나와. 안 나오는 거. 불큐 한번 해볼까? 와, 진짜. 난리 나네, 난리다. 하나 뒤였잖아요. 17성을 사서 씁시다. 70성 싸더라고. 43억밖에 안 하는 게. 어차피 가입값 들어갔는데 똑같은데. 아이, 두개 사. 두개 사자. 어차피 큐브가 있어가지고. 둘다 사. 아, 이제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결과가 중요하겠지.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나와야 되는 게. 와, 400개 던졌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? 아, 이걸로 4개는 띄워야 되는데. 그래야 본전치기 아닌가? 방어력 30%는 계속 나오는 것만. 아, 안 나와! 아니, 500개 던졌는데 하나도 못 뽑았네. 아니, 12에 99. 아, 이탈이네. 30%. 와, 나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두 개나 사놨는데.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와, 700개 썼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게이 말이 되나? 아, 이런. 아니, 어떻게 700개를 썼는데 하나도 한 번에 안 나오지? 아, 이게 가능한 일인가? 아, 이번 달 못해도 1000억은 날려먹었겠는데, 생돈으로다가. 남은 게 없네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거지? 아씨, 그대로 나왔네. 아, 8개는 띄웠어야 됐는데. 8개는 불큐까지 못해도 10개는 띄웠어야 됐는데. 10개 중에 2개밖에 못 띄웠네. 아니, 2개가 말이 되나. 모든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. 첫 번째. 36%. 두 번째. 세 줄짜리. 2개밖에 없구만, 답은. 제가 정말 많은 큐브를 나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.
36%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결국에 840개 써가지고 하나 띄운 거라고? 그죠? 840개 써가지고 하나 띄웠어? 840개를 쓰고 하나라. 짜잔!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가위도 두 개 사뒀지. 아직 저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면 아무래도 36%밖에 없겠지. 세 줄로는 안 될 것 같고 깔끔하게 띄우고 마무리하지. 아니 말도 안 되지. 아니 900개를 넘게 쓰는데 어떻게 한 번을 못 띄우냐. 아한번 띄웠구나. 아씨. 와 결국에 40억 더 집어넣네. 세상에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. 어찌 나의 운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. 아니 대충 뛰어서 그냥 대충 팔려고 그랬는데 아 대충도 안 나오네 이제. 와 대충도 안 나와. 아 대충 뛰어다 팔려고 그랬는데 대충도 안 나오는 거. 아 이런 아이씨. 아 53억 50억 80억쯤 싸게 싸게 빨리 HP가 달렸다고? 의미 있을까 HP? HP 분위기 한번 보자. 17성이 80 확실히 17성을 좀더 선호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, 그죠? 80, 아, 그대로네. 그러면은, 1,000만 원 싸게, 잡옷보다 싸게. 그렇게 합시다. 다음. 올텐. 한90 정도? 그렇게 합시다. 이런 정도. 다음이, 메이킹 힘. 다음에 왜 가격 똑같아? 그럴 거면 큐브 50억은 왜 썼니? 씁쓸하네 갑자기. 일단은 한 50억 쓰면 어차? 아 돈을 너무 많이 날려 먹었네. 그저 웃지요. 아 웃는 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구만. 오늘의 운세 한번 보자.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던졌나. 아 1보 후퇴. 1보 후퇴 써야 됐는데. 아 오늘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오늘. 아 이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좀더 멀리 둘 필요가 있습니다.
또한 시야를 넓히고 자신 앞에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. 아, 이런, 운세를 봤어야지. 오늘 1,000원 날려먹었네. 아.